자, 두 번째 본문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자, 첫 번째 내용 일단 들어보도록 하죠. 11 City Store, The Morning News, Sunday, January 5th, 1997. Sports. 11 City Store finally takes place again, thanks to the cold weather. The 11 City Store took place on January 4th. It was the first time in 11 years, since 1986. 자, 첫 번째 거 봅시다. 11 Cities Tour라는 건데요. 자, 신문 기사인가 봐요. 요일이 나오고요. 쉼표 나오고 월, 일, 그다음에 연도가 나온다는 거 순서 보시고 그다음에 월은 보통 영어로 쓰고요. 일은 서수로 읽습니다. 서수가 먼저 이제 first, second 이런 거 있죠. 그러니까 January 5가 January 5th입니다. 11 Cities Tour finally 마침내 takes place. 자, 다시 열립니다. 이런 얘기거든요. Again 다시죠. take place는 뭐 열리다, 뭐 이렇게 개최되다, 뭐 이런 뜻이에요. 다시 열린다는 얘기예요. take place, 뭐 happens, 뭐 이런 말하고 유사하게 쓸수 있습니다. thanks to 뭐시기. 자, 중요한 표현인데 영어에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자, thanks to 뭐시기. 그러면은 뭐시기 덕분에, 뭐 덕분에 덕택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cold weather 덕분에 the 11 cities tour가 took place, 열렸습니다. 과거죠. 온 언제? January 4th예요. 자, 4th, 그쵸? 서술을 읽는다고 했어요. 4th. 자, 날 앞에는 우리가 또 온이 오죠. 온 다음에 날입니다. 인 다음에는 뭐 월이나 계절이나 연도 이런 것들이 오고요. 온 다음에 날이 오는 거 기억하시고요. January 4th에 열렸대요. It was the first time. 자, 최초란 얘기, 처음이란 얘기야. In 얼마 만에? 11 years. 11년 만에 다시 열린, 처음은 열린 거야. Since 1986. 1986년. 그러니까, 자, 보면은 이게 지금이에요. 자, 이 지금이면은, 자, 11년 전이 1986년이야. 이게 11년 전이죠? 그럼 지금 몇 년도인 거예요? 1997년이 되는 거지, 그치? 지금을 유추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1986년 이래로 11년 만에 처음으로 열렸습니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이해 가시죠? 자, 두 번째 거 봅니다. Over 15,000 skaters entered the race. This year's winner was Kim Anganen. He finished the 200-kilometer course in 6 hours and 49 minutes. 자, over는 넘게, 뭐 이런 얘기, 넘게, 뭐 넘게, 15,000, 그러니까 15,000명이 넘는 스케이터들이 entered the race, 레이스에 참가했대요. 자, joined, 뭐, 그쵸? 아니면은 participated in the race, 그쵸? 혹은 took part in, take part in이 참가하다죠. 어디 참가하는 거. 참가했단 얘기예요. entered, 참가했대, the race에. 자, enter라는 말은 타동사예요. 타동사라는 말은 뭐라 그랬어요? 타동사 다음에는 반드시 뭐가 나온다? 머리 나온다 그랬죠. 목적어가 오는 게 타동사라고 했죠? 머리 필요한 동사예요. 그러니까 타동사 다음에 뭘 레이스 엔터했단 얘기예요. 자, 어디 어디에 들어가다라는 뜻이니까 엔터가 인투가 쓰일 것 같죠? 인투 안 씁니다. 왜냐면은 보세요. 엔터 인투 더 레이스라고 한번 해봅시다. 이렇게 쓰면은 자, 엔터가 뭐라고 했어요? 타동사라고 했죠. 다음에 뭐가 나와야 돼? 목적어가 나와야 돼요. 그쵸. 머리니까. 목적어 자리에 올수 있는 건 명사밖에 못 한다고 했죠? 근데 into는 전치사잖아요. 전치사구는 부사 역할을 한다고 했죠? 그러니까 못 오는 겁니다. into는. The race는 명사죠. 그쵸? 그니까 참가했대요. 뭘, 요거에 참가했다, 들어갔다, 뭐 이런 얘기 되는 겁니다. 비슷한 게 enter 말고 뭐 discuss. 그러면은 토론하는 거예요. about 뭐에 대해서 토론한다. 이렇게 할것 같죠? 아닙니다. 이것도 타동사니까 그냥 써야 되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다음에 this year's winner. 자, 올해 위너는 이긴 사람 여기서 우승자예요. 올해 우승자는 was Hank Angenent라는 사람이었는데 he finished. 자, 걔는 끝냈대요. the 200km course를요. 자, 200이면은 복수죠. 근데 여기 하이픈이 오잖아요. 그러면 복수로 안 쓰고 단수로 써요. 그러니까 5 years old 이렇게 하면 5가 복수니까 years죠. 근데 5 대시를 거치잖아요. 그럼 year 이렇게 하고 old 이렇게 쓴다는 얘기야. then s가 안 붙습니다. s 없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이 200km 코스를 얼마 만에
6시간 49분 만에 했다는 얘기입니다. 시간 앞에 in 쓰잖아요. in 다음에 시간 쓰면 이거 안 해, 뭐, 이거만 해, 뭐, 이거 후에 이런 뜻을 씁니다. in이란 전체 쓰인 거 기억하십시오. 자, 그러면은, how many skaters enter the race? 자, 몇 명이 참가했습니까? 누가? 아니, 얼마나 많은? 아니, over 15,000, 그쵸? 15,000 skater들이, 그치, 이렇게 쓰면 되겠지? Skaters들이 entered the race 하면 되잖아. 그쵸? 그렇죠? 이렇게 한 15,000명이 넘는 스케이터들이 엔터했습니다. 레이스에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쵸?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봅시다. The Netherlands is famous for windmills, but it is also famous for the 11 Cities Tour. It is the longest speed skating race in the world. It takes place on the frozen canals, rivers, and lakes across 11 cities in the Netherlands. 자, 보통 앞에 나라 이름 앞에 더가 오잖아요? 그러면은 복수를 써요. 대표적인 게 네덜란드거든요. 네덜란즈. S가 붙습니다. 자, 이 비슷한 필리핀이라는 나라 있죠? The Philippines예요. Philippines. S가 붙습니다. The Netherlands. 그럼 이 형태는 복수 형태인데 단수야, 복수야. 나라 하나니까. 단수형태 is가 동사 왔다는 거 기억하십시오. 아가 아닙니다. 형태는 s가 붙었지만 복수 형태지만 복수가 아니란 얘기인 거예요. 자, 중요한 수가 하나 있는데 be famous for 있죠. be famous for 유명하다가 영어로 뭡니까? be famous예요. famous는 유명한이죠. be famous for 뭐시기 그럼 뭐시기로 유명하다 이런 뜻이에요. 뭐시기로 유명하다. 뭘로 유명해요? 네덜란드는 뭘로 유명합니까? windmills, 풍차로 유명하죠. 하지만 it is also famous for. 그래서 it가 가리킨 말은 뭡니까? The Netherlands죠, 그쵸? 네덜란드는 뭐, 또한 뭘로 유명해요? The 11 Cities Tour로 유명하대요. 자, 11 Cities Tour가 뭐냐면 아까 뭐 튤립이라 그랬는데 튤립이 아니라 the longest. 여기서 it가 가리키는 말은 뭐예요? The 11 Cities Tour죠, 그쵸? 가장 긴 스피드 스케이팅 레이스 in the world. 세상에서 가장 긴 스피드 스케이팅 경주래요. 자, the longest 최상급이죠. 선생님 앞에서도 얘기했습니다. 자, 비교급은 영어로 어떻게 한다고 했습니까? 비교급은 뭐시기? ER. 그쵸. 최상급은, 뭐시기? EST가 붙습니다. 이음절 이상인 경우에는 more가 붙고요. 여기는 most가 붙는다고 했어요. 그렇죠? 이음절인데 자음 다음에 Y로 끝나는 것들은 Y가 I로 바뀌고 EST나 ER이 붙는다고 했습니다. 그쵸? 자, 이거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명사를 꾸며주는 최상급이면 앞에 더를 붙여준다고 했죠. 이것도 기억하시고요. 자, it takes place. 자, takes place는 열린다는 얘기였어요. 어디 위에서 열려. 뭐뭐 위에니까 운이죠. The frozen canals. 자, 얼어붙은 운하들. 운하라고 했어요. frozen은 언 거야, 얼린 거야. 그러니까 스스로 언 거야, 얼게 된 거야, 운하가. 그 얼려진 거가 PP가 쓰인 거예요. 그쵸? freeze의 PP인 거죠. 얼다에. Rivers, the frozen canals, frozen rivers, and frozen lakes입니다. 이렇게 얼어붙은 운하, 얼어붙은 강, 얼어붙은 호수, across 뭐에 걸쳐서 11 cities, 11개 도시들 in the Netherlands, 네덜란드의 11개 도시에 걸쳐 있는 요런 데에서 열린다는 얘기인 거예요. 이해 가시죠? 자, 그 다음 봅니다. 네 번째. The skaters have to collect a stamp because they have to finish before midnight. The race usually starts very early in the morning. 자, any city 각각의 도시에서 each 다음에 each나 every 다음에 뭐가 온다고요? 단수가입니다. 그쵸? 기억하시라고 했습니다. 시험에 잘 나와요. 스케이터들은 뭐예요? have to collect 모아야 된대요. 뭘 스탬프를 모아야 된다고 했어요. have to는 뭐뭐 해야 한다라는 뜻이라고 했죠. 뭐뭐 해야 한다. 모아야 됩니다. 스탬프를, 도장을요. Because, 자, because 다음에 뭐가 옵니까? 자, 두 가지가 있다고 했어요. Because 다음에는 뭐가 와요? Because 다음에 주어 동사인 절이 온다고 했죠? 그 다음에 because of 다음에 뭐가 온다고 했어요? Because of 다음에 명사가 온다고 했죠? 자, 그럼 뒤에 볼게요. They, 누가 they, 뭐 have to finish, 끝내야 된다. 주어 동사란 절이 왔죠? 그러니까 뭡니까? Because가 와야지. of 오면은 안 됩니다. 걔들이 finish 해야 된대요. Before midnight. 밤, 그러니까 자정, midnight은 자정입니다. 밤 12시 전에 끝내야 되기 때문에 the race는 자 start 시작된대요. 자 일반 동사니까 빈도부사의 위치가 앞에 왔죠, 그렇죠? 빈도부사 위치 주의하시고요. 자 시작됩니다. Very early, 아주 일찍 in the morning에 시작됩니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자 빈도부사 위치
우리 여러 번 했습니다. 일반 동사 앞에 온다고 했어요. be 동사나 조동사 뒤에 오는 거고요. 자, 그럼 봅시다. What do the skaters have to collect in this city? 자, 스케이터들이 뭘 모아야 돼요? 누가? 누가? They는 뭐 해야 돼요? Have to collect. 모아야 됩니다. 뭘? Stamps를 모아야 되죠. 그쵸? Okay. 그 다음에 Why does the race start early in the morning? 왜 레이스가 시작되네 일찍 아침에 자 Because they have to finish before midnight 그렇죠 Because they have to finish before midnight 끝내야 되기 때문에 라고 할 수 있겠죠 다섯 번째 보겠습니다 거기 왔다 갔다 하는 거 하는 거 우리 왜 박물관이나 뭐 이런 데 가면은 도장 받는 데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몇 군데 다는지 확인하려고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다섯 번째 The first 11 cities tour The first 11 cities tour가요. 최초의 11 cities tour는요. took place 열렸습니다. 언제? 1909년에. 연도 앞에 in 쓴다고 했죠? took place 열리다 개최했다. The race는요. does not take place. 자, does not이니까 현재형이네요. 그렇죠? 열리지 않는데요. every year 매년. 자, every 다음에 뭐가 온다고 했어요? 단수예요. 그러니까 years가 되면 안 됩니다. because 다음에 the ice must be 주어동사 쓰니까 of 쓰면 안 되죠. 그쵸? because 다음에 절이 온다 그랬어요. 주어동사의 문장입니다. 왜냐하면은 the ice 얼음이 must be 어떻게 돼야 돼요? must be 뭐 at least는 적어도 뭐 최소한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최소한 적어도 15cm 두께가 돼야 된다는 얘기야. 자, must 뭐뭐 해야만 된다는 얘기인 거죠. 뭐뭐 해야만 한다. 뭐 이런 뜻입니다. 해야만 한다. The 11 cities tour of 1963, 1963년의 거는 was the most, 가장, 자, race란 명사가 있으니까 최상급 앞에 더가 왔네요. 그쵸? 가장 어려웠던 race래요. Difficult, 삼음절이니까 most를 썼어요. 그쵸? 기억하시고요. Only 1% of the skaters, 자, 단지 1%예요. 스케이터들 중 1%만 finished, 끝냈대요. The race를요. Because, 자, it는 뭡니까? it 가리킨 말이 뭐예요? cold, windy 했어요. 그게 뭡니까? 비인칭 주어죠? 이트의 성격은 비인칭 주어입니다. 그러면은, 딱, 지문에 갖다 놓고 밑줄 친 이트의 성격이 나머지 넷과 다른 하나는 고르는 문제 나올 수 있겠어? 없겠어? 있겠죠. 자, 그리고 it 주어죠? was 동사, 절이 왔으니까 여기는 because of가 오면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그렇죠? When will the next 11 cities tour be? 언제 다음번 11 cities tour가 열릴 겁니까? Nobody knows. Nobody는 3인칭 단수입니다. 단수 취급을 해요. 아무도 모르죠. 그 동사 S 붙었어요. 그쵸? 하지만 people in the Netherlands. 자, 주어는 네덜란드예요? 아니면은 people이에요? 네덜란드 in the Netherlands. 그러니까 people이죠? 네덜란드인 사람, 이게 네덜란드 복수다. 이거 S 써야 된다. In the Netherlands에 있는 사람들은 surely hoping. 자, 바라고 있대요. 뭘 기다리고 있어요. 뭘 another cold winter를. 왜 바라고 있겠어요? 기대하고 있겠어요? 이게 스케이트 보고 싶어가지고 그쵸? 그러면은 When did the first 11 cities tour take place? 언제 열렸어요? 누가? 누가? It took place in 1909 하면 되겠죠. 오케이 잘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파트입니다. 이건 단어네요. 그쵸? 뭐 take place thanks to 새로 나온 단어들 아까 뭐 수업 중에 얘기했으니까 이거는 넘어가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본문을 다 했나요? 그쵸, 본문을 다 했죠. 네, 녹화 마칩니다.